이걸 고양이가 넘어뜨렸다고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장난치다가 우다다 하다가 켜봤는데 안 켜져서, 아, 그러니까 켜봤는데 안 켜진다? 화면이 안 들어와요. 켜지긴 하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떼어왔어요. 좌석이구나?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떨어뜨렸을 때, 켜졌을 때 떨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켜져 떨어졌어요? 있을 때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또 켜져 있을 때왜 그랬을까? 근데 떨어뜨려도 고장 안 나는 건 있어요. 메인보드가 덜렁거려. 그 나사가 약간, 이게 나사 뭐안 네. 되는 건데. 따로 뭐 해본 건 없어요? 그냥 켜보기만 했어요. 켜보기만. 네. 그냥 단순히 이런 메모리만 접촉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완전 땡큐죠. 이게 뭐 깨지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안 켜지네. 그 거기 고정 나사가, 이거 왜 이래? 원래 이랬어요? 네. 아, 조립 자체를 이렇게 해놨구나. 그럼 여기 데미지 갔겠는데? 아, 그래요? 원래 고정이 안 됐었다면서요?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떨어졌을 때 이게 아, 빠졌네. 빠졌어요? 응. 아. 당연히 데미지가 가지고 고정, 왜 고정을 안 해놨을까? 나사가 뭐안 박힌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불러졌네, 그래도. 이것만 빠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걸로 가보자. 아, 제발. 안 나오네. 에이, 안 되네. 이거를 위에를 빼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립할 때 하는 거는. 그래야지 이게 뒤로 빠지겠구나. 네. 이런 거는 자기가 할거 아니면 저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ITX라고 말했으면 안 받았을 건데. 아, 속았네, 내가 또. 앞으로 이렇게 뺐나? 야, 이거 어떻게 뺀 거야? 어떻게 낀 거야, 도대체? 조립할 때 여기까지 다 뺐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됐어. 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네. AMD니까 CPU가 들릴 수도 있겠고. 아. 램만 한번 바깥에 보실 수 있어요. 친구가 그러던데. 램 자체가 나갔을 수 있다고 램을 뺐다 꽂아와라 그랬었는데 집에서 그래도 안 되더라고 해서 그냥 컴퓨터 센터 가라고 하더라고. 제일 처음 해본 게 메모리 뺐다 꽂은 거 해봤잖아요. 그러면 슬롯 중에 하나가 나간 거예요? 뭐야? 오버도 해줬다고 했었어요. 얘는 안 되네? 이러면 이게 죽은 건가요? 아직 몰라요. 둘다안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메인보드 초기화 한번 해보고, 오버를 해놨다고 하니까, 오버 값을 풀고 해보자. 오븐은 풀렸어요. 오븐 풀렸고. 친구가 여기 없어요? 서울에 있어요. 원래 고향 친구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어, 된다. 봤는데, 그래픽 카드가 나간 건가요? 그건 또 해봐야죠. 그래픽카드 다시 해봐야 돼. 또. 충격을 먹었는데, 오버클럭하게 문제가 생겼다고? 좀 특이한데? 일단 두개다 꽂아서 또 해봐야지, 또. 네. 모르겠다. 아, 아닌데.
램을 본인이 한번 뺐다 꽂았어요? 네, 한번 처음에 뺐다 꽂아봤어요. 그때 안 됐죠? 네. 혹시 그래 아닌데? 안 됐다. 혹시 뺐다 꽂으면 순서를 바꿨어요, 이렇게? 아니, 그거는 확실히 알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아니, 나도 뺐다 꽂았을 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충격하고 램 오버컴하고 무슨 상관이지? 두 개 켜졌을 때도 켜져야 되니까. 켜지네. 떨어뜨린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그럴 수도 있지. 일단 되면 돼요. 되면 그래, 되는 거야. 좋겠다. 근데 친구가 여기가 괜찮다고 여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픽카드 꽂았고.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네. 그래픽카드 이상인 거예요? 그래픽 카드 이상인지 라이저 카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래픽 카드를 또 빼봐야 되고, 결국엔 그래픽 카드를 빼봐야 되나? 결국 이걸 빼게 만드네. 이렇게 해서 그래픽 카드 먼저 바꿔보고, 이거 라이저 빠져있어요. 어, 내가 뺐어? 아, 너 속일라 그랬네 또. 아니에요. 뭐 실수할 수 있는. 이렇게 상열 치는 거야. 아니,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래픽카드 문제문제네. 화면 나오네. 열다 화면 나왔다. 되네. 일단은 부품 다 사놨고 이제 라이저 케이블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방금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저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나왔나? 네. 아, 나왔나? 예. 아, 나왔나? 예. 아, 헷갈려요. 잠깐. 잠깐. 이거 그래픽 케이블 뭐지 그러면? 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대역폭을 못 내는 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 360, 3060 Ti. 그러면 그거면 이거일 수 있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이거 3.0이니 4.0이니 모르죠? 4.0이라고 그랬어. 4. 가장 비싼 걸로 사줬다고 그랬어. 지금. 아씨, 그러면 그거 문제도 아닌데. 일단 해보고. 네, 한 번 더. 늦었어. 아, 이걸로 다시 해보자고? 한 번만 다시. 아니, 이걸로 해보고 할 거야. 아, 오케이. 전원 스위치 한번 해볼까요? 네. 된다. 그러면 라이저 문제. 라이저 쪽으로 이제 파고들면 되겠죠? 네. 요거 한번 잡으실래요? 뭐 볼 게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라이저 케이블 고장 아니면 설정의 문제인데. 아,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어, 있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4.0이 있죠? 네. 4.0으로 맞추고. 보통 4.0 그냥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보드 불쌍한가? 다시 호트로 바꿔볼까? 아, 확인하고 싶진 않은데,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럴 때 문제 생기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초기화가 됐을 때 화면이 다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라면. 아, 확인해볼까? 아, 자, 확인 한번 해보자. 그 문제인가 확인, 알고 있으면 또 좋으니까, 확실히. 네. 나중에 또 같은 문제 생겼을 때. 여기서, 호트로 바꿔고, 여기. 응? 어? 네, 켜진. 어, 켜진다. 네. 그럼 그 문제가 아닌데? 아, 그래요? 아, 희한하다. 뭐,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아니, 뭐냐, 이거. 아, 이상하잖아. 찝찝해. 이렇게 거쳐지면 좀 찝찝한 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안 됐는데, 그죠? 그치, 메모리도 네. 마찬가지고, 그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안 될 때. 다른 장비를 꽂아가지고 한번 살린 다음에 다시 꽂으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중국에 접한다, 한국에 접한다. 자, 이제 됐고. 자, 다시 한번. 최종. 자, 최종.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어쨌든 고쳤어. 아, 그게 중요한 거죠. 원인은 모르지만 고쳤어.